건물주로 꽝총 도약하는 토끼띠. 타고난 성품의 능력까지 겸비한 토끼띠가 돈과 꿈 두 가지의 목표를 획득하는 5월과 6월입니다. 토끼의 해를 맞아 천운이 들어오니 열망한 소원은 모두 성취하게 되고 통장 잔고는 두둑해지는데 정작 본인은 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력 5월 6월의 토끼띠 운세를 나이별로 재물운, 사업운, 직장운, 애정운, 건강운 등 기억해 두시면 돈 걱정 없이 풍족한 5월 6월을 보낼 수 있는 요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토끼띠 5월 6월 운세는 고르는 것마다 바른 것을 고르고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서 자신감이 충만한 달입니다. 대운에 취해 약간 오버하게 될 수도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에 대해선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재물을 쓰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른 형국이라 재물이 쌓이는 건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화를 부르는 일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동조하지 마시고 어깨 쫙 펴고 본인의 길을 걸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2023년 5월 6월의 나이별로 재물은, 사업은, 애정은, 건강은 등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먼저 1999년 25세 김효생입니다. 재물운은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이득이나 재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사업은 직업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면 능력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콩 심는 데 콩이 나고 팥 심는 데 팥이 나는 것처럼 내면의 가능성을 깨워 성장시킬 때입니다. 애정운은 커플이신 분들은 이염요소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언쟁이일 수도 있고요. 제3자가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건강운은 건강을 과신하지 마세요. 과로나 무리한 일은 피해야 할 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모임이나 술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폭탄주는 피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어서 1987년 37세 정묘생입니다. 재물운은 본인의 능력으로 재물을 일으킬 수 있는 달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걸 아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흥의 유혹이 찾아오는데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이셔야 하겠습니다. 사업은 직업은 내기나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성과를 혼자 독식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나눌 때 더 큰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애정운은 커플의 경우 두 사람이 질투하는 해방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애정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 좋겠고요. 싱글인 분들은 가슴 설레이는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몸이 무거운 날이 많겠는데요. 귀찮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까지 처질 수 있습니다. 달리기, 수영, 등산처럼 활동적인 운동으로 활력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어서 1975년 49세인 을묘생입니다. 재물운의 기복이 심한 달입니다. 지갑이 두둑했다가도 금세 비어서 한숨을 쉴지 모릅니다. 재물에 있고 없음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푸른 계열의 의상을 착용하시면 재물을 지키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은 직업은
책임져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출장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표를 잘 점검하면서 생활하지 않으면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요.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애정우는 연인과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싱글인 분들은 취향이 비슷한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겠는데요. 관심 있는 분야에 동호회에 나가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건강운은 스트레스로 속이 시끄럽고 이 머리가 아픈 일이 잦을 것입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 참지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작은 병을 방치하게 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1963년 61세인 개묘생입니다. 재물운을 보면 개묘생들은 인정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 정도가 가하면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많은 돈을 넣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는데요. 최소한 활동비만 지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은 직업은 중요한 일을 맡아 어깨가 좀 무거운 시기입니다. 시간을 아껴 쓰며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면 일이 꼬이게 되니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애정우는 커플인 분들은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존심 대결이 아니니 본인이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게 편안하고 좋은 때입니다. 건강은 아주 나쁘지도 아주 좋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따분함을 느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요. 휴식을 잘 취해야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생깁니다. 이어서 1951년 73세 신묘생입니다. 재물이 따르지만 주의가 필요한 달입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즉흥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윳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은 직업은 바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획들이 뒤로 미루어지면 전체적인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지만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면 괴로운 날이 줄어들 것입니다. 애정우는 커플 부부인 분들은 오해가 생기거나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싱글인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우는 오한이 들고 입맛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창기운의 음식이나 물건을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끼니를 거르지 않으셔야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2023년 양력으로 5월, 6월의 토끼띠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